네, 요즘 남부지방에는 벚꽃이 활짝 펴서 봄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네, 봄의 시작을 알리는 벚꽃. 충남에서는 그럼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요? 한범우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홍성기상대에 있는 벚나무 관측목입니다. 지난 주말 꽃눈의 20%가 펴 발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해보다 8일 빠른 겁니다. 개화 예상 시점은 날씨 변화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발화 이후 약 일주일 뒤. 따라서 충남 서북부 지역 벚꽃은 이번 주말쯤 본격적으로 꽃망울을 터뜨릴 전망입니다. 80% 이상 꽃이 핀 만개 시기는 다음 주 주말 전후로 예상됩니다. 올해 3월 24일 발화였기에 벚꽃 개화는 3월 말에서 4월 초에 필 것으로 보여져 작년보다는 일찍 개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벚꽃은 개화일로부터 평균적으로 약 7일 후에 절정기를 이루는데 벚꽃 절정 시기에 맞춰 축제와 행사도 풍성하게 열립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다. 4년 만에 기지개를 켜는 겁니다. 먼저 서산 해미 벚꽃 축제가 다음 주 주말 개막합니다. 생태하천 4.5km 구간을 거닐며 벚나무 600여 그루를 감상할 수 있는데 올해는 축제 기간을 일주일로 늘려 공연과 먹거리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마련했습니다. LED 조명 120개를 설치해가지고 야간에는 참 멋들어지는 경관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부대 행사로서는 쉽게 이제 우리 벚꽃 음악회가 있고요. 10분간 불꽃놀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추억과 환상을 담아가시고. 예산 벚꽃노후 4km 구간에선 다음 달 8일 포토존과 체험부스가 설치된 가운데 가족사랑 걷기 대회가 열립니다. 다음 달 15일엔 내포 가야산에서 벚꽃길 걷기 행사도 개최됩니다. 이미 충남 곳곳에선 벚꽃과 닮은 살구꽃을 비롯해 다양한 봄꽃이 하나둘 얼굴을 내밀고 있는 상황. 당진 시내 벚꽃길과 예산 추사구태, 청양 장국사까지 지역 벚꽃 명소도 조만간 분홍빛으로 물들어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한보우입니다.